안녕하세요, 골독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팁은 정말 강력합니다.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. 지금 제가 검지손가락을 구부리고 스윙 연습하는 게 보이시나요? 바로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스윙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. 지금 보시는 리액션은 제가 임팩트 느낌을 깨달은 순간의 찐 리액션입니다. 제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다운스윙과 임팩트, 팔로우스루 때 오른손 검지 맨 아랫마디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그립을 잡고 임팩트 때 그 검지 아랫마디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다른데 힘은 다 빼도 오른손 검지만은 클럽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그립에 힘을 빼더라도 공이 맞을 때 클럽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립을 잡을 때 힘 빼라 하잖아요. 이 검지만큼은 힘을 빼지 않는 겁니다. 그립을 정말 느슨하게 잡더라도 이 검지만 힘이 들어가 있다면 임팩트가 확 달라집니다. 어프로치부터 적용시켜보세요. 이걸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번 어프로치 연습하면서 검지에 힘을 주기 시작한 순간 공이 말도 안 되게 깔끔하게 맞더라고요. 예전 영상 만들었을 때보다 더 감격적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렇게 임팩트 시에 검지로 클럽을 눌러주는 느낌입니다. 어프로치 이후에 스윙을 키워가면서 다른 클럽으로도 해보세요.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의 영상 길지도 않고 팁도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 꼭 연습해보세요. 그럼 더 좋은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